윌셔와 후보도 숫자촌 후보지에 대해 한인들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인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세부 사항까지 웨슨 측이 소통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윌셔와 후보 임시 노숙자촌 후보지를 두고 열린 의견 수렴 토론회. 참석한 한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윌셔와 후보 역시 주변에 학교가 많고 타운 동쪽 유일한 공원이 있는 만큼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한인타운이 아닌 다른 곳에 예정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 오케이 해줄게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기주의가 아니고 님비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한인타운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지정해주니까 너희 그냥 오케이 했지? 이 말 분명히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시정부가 내놓은 후보지 가운데서는 가장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불신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웨스턴도 뭐 따로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장소는 우리 한인타운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 장소라고 그 한인들은 후보지의 적합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듀 프로세스가 없이 웨슨이 정해준 건데 그걸 한인타운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그 단지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어제 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임시 노숙자촌에 입주할 사람들을 구분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운영 방안까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LA SBS 이원정입니다.